저는 배은경입니다. 제 박사 논문은 2004년에 발간이 됐는데요. 원래 제가 이 주제를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여성이 자신의 출산력을 자기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버스 컨트롤이라고 제가 출산 조절이라고 번역을 한 그것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가능해졌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 제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계획 사업이 1990년대부터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었고, 그 한국 여성들이 이제 자신 피임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출산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국가가 이제 지도적으로 수행한 가족계획 사업의 결과 또는 종속변수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해본 결과는 이제 가족계획 사업 이전에 한국 사회 이제 그 식민지 시기는 제가 다루지 않았고,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남한 사회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지평들을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한국 여성들은 많은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근데 오히려 이 다산이나 특히 아들이 많으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 농업사회에서의 어떤 기대고, 그 농업사회의 기대를 체화하고 있는 시부모님들, 이런 세대적인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계획 사업은 말하자면 그동안 그 어른들의 목소리나 아니면은 그런 것에 짓눌려서 자기의 어떤 의사결정을 밀고 가지 못했던 한국 여성들에게 이렇게 도구와 방법을 주고 또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역할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게다가 당시의 가족계획 사업은 조국 근대화와 맞물려서 우리가 잘 살려면 이렇게 모두 그 거대한 어떤 경제성장과 국가의 발전의 그 담론 안에서 제공됐었기 때문에 이 젊은 여성들이, 젊은 가임기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사를 설명하기도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의 행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 단순히 여성들이 국가 정책의 그 수동적인 수용자 또는 뭐 그것의 결과 설득당한 어떤 무지몽매한 개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발견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것이 결국 개발 독재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들 개개인의 어떤 권리라든지 여성들 스스로의 선택권과 같은 어떤 제가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근대적 시민권과 관련된 형태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성들이 말하자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으면 인공 임신 중절은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는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 아래에서 여자들이 알아서 몰래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게 제도화가 쭉 되어 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제 출산 조절, 근대적 출산 조절이 가능해졌지만 여성들의 어떤 근대적 주체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이 개인 여성들이 가족의 계급 재생산 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출산력을 조절하는 굉장히 도구적인 모성에
실천자로서만 위치 지어지고, 그래서 본인의 출산력에 대한 통제가, 자기 통제가 일종의 본인을 위한 일이 되지 못하고, 여성은 언제나 이제 희생하고 자기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증도 없이, 그러니까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스스로 감내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그 공부를 쭉 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뭐 공식적인 낙태죄 반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뭐 한국 여성들 별 문제의식이 없었나? 아니면 여성 운동이 굉장히 좀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었나? 이런 식의 어떤 의심이라든가 의혹을 갖기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거는 사실은 박정희 정권이 공식적으로 이 가족계획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기 전에 이미 1950년대 말에 뭐 대한어머니회라는 이름의 말하자면 여성 의사와 여성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가 이 피임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보급하는, 그리고 당시에 이미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산아제한 담론 같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운동이 있었다는 거를 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쿠데타와 쿠데타 직후에 있었던 모든 사회 단체의 해산 과정에서 이 단체가 해산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대한여자의사회라고 하는 게 해산되어버리고 그 운동의 어떤 중심이 되었던 주체들이 이제 조직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 자발적인 운동은 좀 사라지는 모습이 됐고, 그리고는 그 뒤로는 뭐 운동을 할 만한 여지를 주지 않을 만큼 강력한 캠페인이 이제 주어졌던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중적인 태도가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해도 돼이지만 그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너는 처벌받는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한 처치를 받더라도 그거는 네 책임.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국가가 어떤 그 개인의 출산력에 대한 선택권을 지켜주려고 하는 어떠한 제도적인 어떤 도구도 만들어 놓지 않은 채, 심지어는 낙태죄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채로 방임을 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경우에 이것을 낙태죄에 대한 폐지라든가 자유로운 임신 그 중절에 대한 요구, 또는 또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에 대한 요구라든가, 또 그것을 좀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교육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어떤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